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구문독해 파트 7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주 메인 재료였는데, 시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뭐 완료 시제면 완료 시제, 뭐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그런 단순한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 시제에서 더해서 이 완료 시제가 파트 6에서 배웠던 조동사랑 연합되는 부분들, 또는 오늘 배우게 될 수동태와 연합되는 부분들, 또는 뭐 다양하게 진행형 형태나 여러 가지 동사랑 같이 연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7까지가 상당히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파트 6 시작할 때만 해도 뭐 할만한데 조동사 뭐 많이 봤고 중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파트 6 넘어가서 그 다음 7 가고 오늘 파트 8 볼 건데, 요 정도까지 오면 파트 8은 정말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6부터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여가기 때문에 파트 8은 그 내용이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장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파트 1보다 지금 파트 8까지 왔을 때 점점점 실전에 나오는 문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현재 수능의 세태상 어쩔 수 없는 좀 난이도의 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쌤이 원하는 것은 문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아, 난 모르겠다,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놓는 것보다는 실제로 좀 시도를 좀 해보면서 이 시도가 괜찮은지 이게 맞는지 좀 쌤이랑 같이 점검을 해보고, 내가 틀리다면 아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맞았다면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파트 8은 주어가 동작을 받는 경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동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주어가 이 행위를 진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히려 당하고 받는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태의치라는 용어를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동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요 세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된다고 대부분 배웠을 것이고, 동사는 기본적으로 수의 일치, 시제를 맞춰주고 태를 맞춰주고 요 세 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중 우리가 파트 7에서 시제에 대해서 했었고, 파트 8에서는 이제 수동태, 능동태와 같은 태에 대해서 볼 거예요. 태를 일치시킨다는 것은 문장의 의미에 맞게 동사를 능동태로 또는 수동태로 맞춰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주어가 하는지 당하는지 그것만 1차적으로 생각해주면 태를 맞추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 또한 형태가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이 상황 저 상황에 맞게 다 다르진 않아요.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능동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의 기본 형태이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완료 시제랑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비동사에 PP가 오는 경우에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동태 동사다라는 의미를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고, 요 문장들이 해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선. 일단 You control the situation부터 봤을 때 통제하는 것이고, The situation is controlled라고 한다면 통제되는 것이죠. 맞죠? 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태를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의 기본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등학교 수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의 수동태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동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이거 하나만 달랑 쓰이는 경우보다는 조동사와 함께 다른 시제와 함께 이렇게 섞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실전에 가깝다고 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료 시제와 수동태 같은 경우가 합쳐지는 대표적인 원리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앞에 파트 7에서 했던 형태거든.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거를 뭐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해주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완료 시제는 우리가 생긴 것이 have랑 또는 has 또는 had가 와서 뒤에 pp가 따라온다고 했었고,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pp가 붙어서 bpp 형태를 가지니까 요 비동사가
EPP랑 이렇게 딱 얘네들이 연결 쭉 되려면 이 비동사를 PP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요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Have been PP로 나온다고 했었고,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요 been이 나왔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been 뒤에 도대체 뭐가 오는지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파트 7에서. 파트 7에서 얘기했던 것은 빈 다음에 ing가 나온다, 또는 빈 다음에 pp가 나온다, 또는 빈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 또는 빈 다음에 장소가 나온다에 따라서 다 형태가 뭐 빈이라는 공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뜻은 각기 다르다고 했어요. 복수 차원에서 간단하게 볼까요? 빈 다음에 pp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합쳐진 것이라고 했고, 되다와 해왔다가 합쳐지니까 되어 왔다죠, 맞죠? 그래서 의미도 어떻게 된다? 아, 어떻게 되어 왔다, 또는 어떻게 해져 왔다, 만들어져 왔다, 요청받아 왔다, 해왔다에 반대로 좀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되어 온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하게 되었다는 수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게 된 거나 내가 만든 거나 똑같이 능동입니다. 한국어에 좀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영어랑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게 꼭 되다가 들어가니까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예문을 봅시다. Korea has been hit 해서, hit는 H-I-T 해서 모음 하나에 단어가 한 단어, 그러니까 자음 하나, 둘, 그 다음 그 사이에 모음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PP 형태가 똑같죠, 맞죠? 원래 원형이랑. 그래서 뭐 put, 뭐 cut, hi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형태가 그대로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살펴볼게요. 더 자, 타격을 하는 거죠. 히트는 타격을 하는 것인데, Korea has been hit 하면은 타격을 받은 거라고 빈 다음에 PP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순간에 한 번 타격 딱 받은 것이죠, 맞죠? 그게 아니라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을 두고 쭉 이어져서 타격을 계속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랑 같이 복합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타격을 받아왔다 라고 되겠죠, 맞죠? By the typhoon, 태풍에 의해서. 다음, His books have been read 였죠? 저번 시간에 read가 원형이 read인데 PP 형태는 똑같지만 발음만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읽혀져 왔다 라고 되겠죠? 그의 책이 읽혀져 왔다 by kids, 아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복합적인 일치에는 두 번째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진행형과 수동태가 합쳐지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 볼 겁니다. 우리 진행형 동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떠올려 볼까요? 진행형 동사는 우리 보통 뭐뭐를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해석할 때도 우리 뭐 그렇게 되었지만 뭐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가지죠. 근데 수동태는 방금 했듯이 BPP의 형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짬뽕이 되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 이걸 어떻게 합쳐야 될까 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ing에 비동사 플러스 pp, 얘 둘이를 어떻게 합치냐라고 봤을 때는 이 ing 그리고 이 뒤에 있는 be 동사, 얘네 둘이를 연결시켜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be being pp라는 형태를 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이 뭐지 싶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아까 been 나오고 뒤에 뭐 오는지 보라고 했듯이 being이 나왔다면은, 얘는 좀 다릅니다. being이 나왔다면 뒤에 뭐 오는지도 봐야 되지만 앞에 뭐가 오는지도 봐야 돼요. 일단 비동사가 왔다는 거, 그 다음에 ing가 왔다는 거, 이건 무조건 진행형이죠, 맞죠? 거기다가 이 be가 나오고 pp가 나왔다는 거 수동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예요. 이 형태는 통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석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간단하지만 하는 중인 거랑 되는 거랑 합치는 거니까 되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해지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중이다, 또는 형성되는 중이다, 또는 뭐 느껴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 어떻게 되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문 볼까요, 한번. This water 해서 여기까지는 해석이 잘 되다가 여기서 막혀요. Is being used 나오면은 뭐야 이게 하면서 being에 눈이 꽂히죠, 맞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멈칫하게 돼서 대충 그냥 use가 있으니까 사용 뭐 어쩌고 넘어가요 그냥. 마찬가지 밑에도 being이 나와서 뭐지 싶은데 clean이라는 단어는 좀 보이니까 뭐 청소하는 값지 하고 넘어가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방식이죠, 맞죠? 왜냐면 꼼꼼하지 않은 해석이니까. 볼게요.
비빙피피, 비빙피피 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비빙피피는 수동태랑 진행형이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This water is being used 라고 하면 이 물은 사용되는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By the office, 그 사무실에 의해서. 근데 Your room에서 너의 방은 is being cleaned 해서 깨끗해지는 중이죠. 맞죠? 또는 치워지는 중이다 라는 게 되죠. 맞죠? Now,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형도 수동태랑 같이 짬뽕이 돼서 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알고 있으면 별게 아닌데 모르면은 당황해서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게 되는 포인트가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장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해석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첫 문장으로, 그러니까 글에 있어서 첫 문장으로 이런 이제 수동태 플러스 진행형 형태가 써진다면 많은 학생들이 첫 문장부터 많이 당황해요. 해석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냥 느낌만 갖고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글을 읽을 때 자신감이 떨어져요. 전체 글을 읽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꺾인 자신감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꼼꼼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글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인식이 껴지면서 해석이 잘 안 돼. 잘 안 읽히고 무슨 말인지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들 뭐 하는 경향이 있냐? 그냥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는 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그 정도는 간단하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문을 볼 건데, 요 복합적인 일치 형태가 엄청 대단하게 많을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볼게요. 한번 예문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첫 페이지 정도는 선생님이 좀 같이 해줄게요. 왜냐하면 뒤에 페이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감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같이 볼게요. 339번 Many processes will be controlled by computer 해서 이거 앞에서 봤던 문장이랑 유사하죠. 많은 과정들이 통제가 될, 자, 위리랑 같이 합쳤으니까 될 것이다. By computers, 컴퓨터에 의해서 라는 거죠.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통제된다 하고 넘어갔으면 이미 통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래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과정은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꼼꼼한 해석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계속 볼게요. Democracy is often defined 해서 define이라는 동사는 정의하답니다. 어떤 용어를 또는 어떤 상황을 정의하다는 게 define이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democracy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종종 정의된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often의 체크를 좀 해놓길 바래요. 왜냐면 우리 완료 시제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have pp 또는 has pp 뭐든 간에 이 현재 완료에서 무슨 pp 그 사이에 빈도 부사나 또는 뭐 unfortunately나 뭐 actually 같은 부사가 많이 껴들어가요. 마치 잡음처럼.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이게 수동태인지 또는 뭐 완료 시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 often이 여기 define 앞에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수동태라는 인식을 방해한다고. 왜냐하면 이 비동사와 뒤에 있는 pp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문장이 좀 길어져서 부사가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짜 짜증나요. 그래서 항상 비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pp가 나오는지를 꼭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영어권에서는 수동태가 진짜 많이 써요.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달라서 능동태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동태를 정말 많이 쓰는 외국 문화권이 있어요. 영향이. 그래서 수동태는 정말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오면 항상 뒤에 pp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신경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뒤에 볼게요. 민주주의는 종종 정의된다. As rule. 규칙으로서. By the majority. 다수에. 그러니까. 다음 볼게요. Argument, 논쟁이죠. 또는 싸움, 그러니까 말싸움을 언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논쟁 또는 언쟁은 is often, 자 여기도 often이 껴들어갔어요. 사실 그냥 is considered거든. 그래서 이 언쟁은 종종
고려됩니다. Disrespectful, 무례하게. On rigid families. Rigid는 되게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가족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맞죠? 마찬가지. 자, 방금 두 문장에서 포인트 짚었습니다. 비동사와 PP 사이에는 사이에 뭐가 껴들어갈 수 있다? 빈도부사나 쓸데없는 부사가 껴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수동태인 거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PP가 나오는지를 항상 봐라. 얘기했습니다. 다음.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중앙 아메리카입니다. 중앙 아메리카는 has been hit. 자, 이거 앞에 봤던 문장이죠. 타격을 받아왔다. 맞죠? 받아왔다. hard, 세게. by a series of hurricanes에서 여러 허리케인에 의해서 라고 되어 있죠. 맞죠? 또는 1년의 허리케인도 not bad. 다음. 343번. people are not 해서 사람들은 항자. 이거 보세요. 이 짜증나는 거예요. 봐봐요. not 나왔어. 오케이. 부정문이네. always. 빈도부사 나왔어. 오케이. 근데 define. 이래 된다고. 비동사와 이 PP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수동태인 걸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왔으면 뭘 생각해? 뒤에 뭐가 나올까? 봐야지. 쭉 봤는데 not 부정문, always 빈도부사, 다음에 뭐 나올까? 항상. 근데 여기 뭐야? defined. 자, 그럼 질문. 사람들은 이다, 정의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BPP 수동태죠. 맞죠?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정의되지는 않는다.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죠. 다음. 344번 볼게요. Bees. 벌들은 can be kept. 네, 자, 이거 볼게요. 조동사 뒤에 수동태가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죠. keep은 유지하다. 또는 뭐 from이랑 같이 쓰이는 경우는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근데 여기서 kept 에서 be kept 유지된다에서 can이니까 유지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벌들은 유지될 수 있다 with profit 어떤 이득과 함께 even under unfavorable circumstances에서 어떤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거죠.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라고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방향이 있고 뭐 핵심은 예죠. 조동사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345번 보면 His words have been widely read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결국 해석을 방해하는 부사가 껴들어간 형태입니다. 아까 have been 자 been이 나오면 뒤에 뭐 나오는지 보라고 했는데 widely는 그냥 부사죠. 이 뒤에 뭡니까? read가 있으니까 빈 다음에 pp가 나왔으니 수동태랑 완료 시제가 합쳐진 형태 되어 왔다 해석이 바로 나와야 되지만 뭘 많이 헷갈려요? widely가 사이에 껴들어가 있으니까 미처 뒤에 있는 read를 보지 못하고 또는 생각을 못하고 아 그의 일 또는 작품은 가졌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have가 나왔으면 뒤에 봤는데 been이 있으면 아, been 뒤에 뭐가 왔니? pp가 왔지, 되어 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의 작품은 여기서 widely는 널리 또는 너무 넓게 라는 의미죠. 그래서 널리 읽혀져 왔다. 그리고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온 거 still, 여전히 enjoy, 자 즐기다 라는 동사인데 내가 얘기했어요. and 그리고 나왔으면 뭐랑 연결되는지 찾으라 했죠. 뭐 때문에? 병렬구조 때문에. enjoy 나왔으면 동사가 뭘까 살펴봐야 되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만약에 have been read에 우리 현재 완료 수동태가 또는 완료 수동태가 같이 쓰이는 거였다면 enjoy를 그냥 이 원형 그대로 써야 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enjoyed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즐겼다 끝입니다. 그의 작품은 널리 읽혀졌다. 그리고 여전히 즐기고 있다. Great popularity. 매우 많은 인기를 돼 있죠. 쌤, 아니 저기 work 작품이라며. 근데 그게 어떻게 즐겨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죠? 이건 영어식 표현이죠. 사물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진짜 작품이 뭘 느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즐기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준 것일 뿐입니다. 능동, 수동의 형태를 맞춰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서 똑같은 문장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46번. But each person's is에서 모든, 아니, 하지만 각각의 사람은 is surrounded, surrounded는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였다죠. 맞죠? 둘러싸였다. By five others. 다섯 명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후 나왔네요. 접속사 복습 좀 해봅시다. 앞에 명사 나왔습니까? 네, 나왔죠. others라고. 그럼 바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는 형용사죠, 접사네. 해석 어떻게 하니? 그 앞에 others, 다른 사람, 다섯 명의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are doing nothing, 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도 이렇게 되죠, 맞죠? 했던 거니까는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 The Standard of Excellence에서 Excellence를 훌륭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훌륭함의 Could have been achieved. 자, 배웠던 거 다 나왔어요. Have been achieved에서 achieved. been 다음에 achieved. PP가 왔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수동입니다. achieve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니? Have been achieved니까는 달성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맞죠? 다시 처음부터 기준. 기준은 어떤 훌륭함의 달성될 수 있다 with additional time 추가적인 시간과 함께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파트 8에서 봤던 기본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오늘 강의가 되게 짧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로는 고문독해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직접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직접 해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도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키워야 되고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석 연습을 해보면서.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런 문장들을 맞닥뜨려서 적어보든지 말로 하든지 하는 해석 연습을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머리를 쓴다는 게 뭐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니죠, 학생들한테. 왜냐면 다들 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해석, 아 그냥 읽고 문제 푸는 게 더 편하지 해석 연습하는 걸 일일이 적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늘 얘기했지만 실제로 해석을 직접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을 나랑 뭐 온라인으로 해석이 실제로 맞게 해석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이고 왜 틀렸고 나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아 나는 이런 다른 상황에서는 또는 다른 어순에서는 또는 다른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조금 연습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는 즉시 아 강의 끝났으니까는 오늘 수업 끝 하면서 강의 딱 끄고 끝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짧게 찍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왜 이게 짧게 찍혔냐면은 내가 얘기했지만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뭘 하셔야 됩니까? 해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파트 8에다가 맞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파트 8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하시고 해석을 한 것을 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트 8 개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파트 8 개념 강의 다음에 해석이 다 된다면 파트 8에 대한 해설 강의도 추가로 올려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해석 시작하시면 됩니다. Young Super